혼인문이 열려 있어, 혼인문. 2021년 1년도에 여기는 면사 벗어는 게 보인다고. 요즘에 트로트가 완전 대세죠? 네, 아 좋아하죠. 트로트 하면은 네. 지금 현재 최고의 안방 마님들이 있어요. 홍진영 씨, 그리고 장윤정 씨, 송가인 씨인데요. 요 세 분 중에 최고의 사주는 누군지 세 분 다 사주를 한번 풀이해 주시고 베스트를 좀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송가인 가수는 이렇게 보면은 조상의 은덕이 있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샛별이야 샛별. 작년에 운수가 좋았어. 좋아가지고 올 내년 후년 석삼년은 갈 수가 있는데 너무 광고나 저기 TV 프로 있잖아 이런데 남발하지 말아라 이거지. 너무 남발하면 힘도 빠지고 지치고 힘들어. 그리고 뭐냐 인간 조심해라. 한 번에 망칠 수가 있다. 크게 당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인간을 조심해라. 당부드리고 싶고 또 장윤정 가수는 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 항상. 석탄벽탄이라는 게 있어요. 워낙 뛰어난 가수고 뭐 실력도 좋고 또 가정적이고 한 가지 아들이 복덩이야. 아들이. 그래서 부부화합도 되고 융화도 되고 아주 좋아. 그래서 장윤정 가수는 평생 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. 여기는. 그래서 여기 뭐 신곡도 또 나올 테고 곧 나올 거야. 신령님이 그러시네. 좋은 곡이 나온다 그러시고. 또 홍진영 여기는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혼인문이 열려 있어. 혼인문. 올해 지나서 내년 있지 내년. 2021년 1년도에 여기는 면사 벗어는 게 보인다고. 인구 늘고 철량 난다 그랬어. 우리말로. 그러면 뭐겠어. 인구 늘면 뭐야. 반려자 생긴다 그러는 거지. 지금 재고 있어. 지금 만나고 있어 지금. 아 그래요? 아무도 모르지. 홍진영이는 지가 좋아야 돼. 남자가 좋으면 안 돼. 본인이 좋아. 그럼. 털털하고 얼마 좋아. 구수하고 사람이. 아이고요. 결혼 축하합니다. 내년에 아주 그냥 대박 나시고 좋은 반려자도 생기고 그 남자 배우자가 뒷받침을 잘 해줄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은 일찍 했으면은 안 좋았을 것을 그래서 많이 넘어섰수. 그래서 내년에 길조야 길조. 그러니까 내년을 기약하라 그러는 거지.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 영상 보고 연락 오면은 축의금 보내주셔야 되는. 아, 보내드려야지 당연히 내 팬인데. 네. 세 분 사주 중에 그러면은. 최고의 사주 베스트를 뽑자면 누군가요? 그러면? 베스트는 송가인. 조상이 은덕이 있어서 조상이 많이 뒷받침을 해줘. 근데 목을 조심해라 그러시네. 목. 성대결정이 온다든지 잠시 해가지고 고충을 겪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목을 좀 아껴라 그러셔.